14장 2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복 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을 줬습니다. 공평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의 의미가 있고 어떤 상대적인 시간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절대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분침이 돌듯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계속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또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 상대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시간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포착합니다. 그 시간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펼쳐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금이라고 하고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어떤 사람이 10분을 흘러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이 10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목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배로 오시는데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밤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바다는 밤새도록 제자들 힘들게 했던 바다였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사니조메논, 해산의 고통, 여인이 또한 산모가 소리지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풍랑물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소리질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적이 밟는 것마다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숨을 막히게 하고 내 목을 졸랐으면서 졸으며 또 내가 소리질 수밖에 없겠던 그 풍랑, 그 무시무시한 풍랑,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엇박하고 나를 저 코너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풍랑, 그 문제가 예수님은 그 문제에 의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발로 밟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 마침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며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 풍랑을 발로 밟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보느냐며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님 발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럼 이제는 그 예수님, 그 능하신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을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주옵소서. 능하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가정을 다스려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사업장을 다스려주시고 예수님 모든 걸 다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문드러운 머리들지어다.
전지전능하신 왕이 들어오신다. 믿으십니까? 24편 7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런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삽질의 문을 여십시오.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 영광의 왕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에 능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그분이 풍랑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풍랑 밤새도록 자신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예수님 발 앞에는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곳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맞다 바로 이거였지.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알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렸지요. 자꾸 믿음은 약해졌죠. 다시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보면 세상 앞에 내가 작아지고 물질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세상의 지식 앞에서 인맥 앞에서 사람의 모든 경험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봄으로 내가 능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고스트다 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혼미해져요. 혼란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볼 걸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얼뜻 힘 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여러분 인생의 최대적입니다. 두려워하면 제대로 볼 거 못 봐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있으면 축복을 못 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봐보십시오. 그 문제가 문제인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변쟁된 축복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유령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축복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평안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행복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내가 왜 그걸 못 봤는가? 내가 왜 축복을 못 받지? 예수 그리스도 걸어오시는데 유령으로 보면서 유령으로 보이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소리 지릅니다. 유령으로 보니까요. 근데 유령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유령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채찍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축복이었어요. 그건 회복이었어요. 그거는 복이었어요. 지금 내가 올 한 해 그걸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때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제대로 못 봐.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거칠게 일면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는 순간에 아 예수님 역사하시지. 예수님 딴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주실까. 예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회복시킬까. 예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며 나를 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은 나를 세울까. 그걸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도전하십시오. 그 예수님 발 아래 풍랑이 있고 바다가 예수님 발 아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보셨다면 이제 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리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무섭게 다가온 이 문제가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면 이젠 지금 잠깐 이 문제 해결된 걸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그 문제를 밟기 원합니다.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문제 뿌리를 밟기 원합니다. 내가 그 뿌리를 밟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나에게 능력을 주사 힘을 주사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꼈다라면, 이 문제는 우리 가정에 믿음을 경고케 하며 내 인생에 믿음을 경고케 하며 하나님의 더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사.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제 앞에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이 올무로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 지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원할 때 원하는 자만 주님 말합니다. 오라, 원하느냐? 너도 그 문제를 밟기 원하느냐? 너도 그 문제를 완전히 짓밟기 원하느냐? 그럼 와라, 내가 도와줄게. 오라.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어떤 가정은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배에 내리지 않아서 기도응답이 더딘 가정이 있습니까? 배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죠. 기적의 시간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저요 저도 갈게요 라고 할 것 같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만 내려옵니다. 다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합니다. 말씀에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에게, 이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 공동체는 모두 다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라는 그 길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오라네, 우리 주께서 여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 말합니다. 안전의 장소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 있는 곳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여러분, 그것이 좀 새카맣고 그것이 좀 차갑게 보이고 그 길이 좀 좁은 길로 느껴질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만 주십니다. 믿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믿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우리는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가야지만 그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에, 바다 위를 걷는 순간에 베드로는 많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밤새 내가 이 바다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거야? 그거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밟아버리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결국 상처는 여름 직면할 때 그 상처가 치료돼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 주님은 때가 되면 여름 직면시켜서 도전하게 합니다. 그건 여름 집 밟아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름 무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정복하십시오. 밟으십시오. 순종함으로 이제 모든 여러분 저주와 올무를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바다 근처도 못 가요. 못 가지, 무서워서요. 그래, 이제 베드로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내가 이 바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단 말이야. 아이, 별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오히려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배도 버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예수만 의지하고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도 사람도 여러분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거친 바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바다 위를 정복하게 되네. 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가정의 문제는 다 풀리네. 예수 말씀 순종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네. 예수 말씀 순종하면 모든 건 회복이네.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다가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잘 걷다가 휙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 그가 빠져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지만 세상 바라보면 넘어져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맞습니다. 바람 보면 빠져요. 그럼 예수님 보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저는 31절 말씀에 즉시란 단어를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즉시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씨름했을 때 예수님은 사경이 될 때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 5시가 될 때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응답이 더디는 경우는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 좀 더디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면 주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그들은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죠. 똑바로 너 저어라. 똑바로 해라. 아니 저리 비켜 내가 할게.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힘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열심히 노를 저어요. 열심히 서로 밀치면서 아니야 내가 할게 내 방법이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이 하나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열심으로 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가정을 도와주시고 어떤 사업청을 돕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겠죠.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 뱃머리를 왼쪽으로 돌려. 주님 도와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주님도 믿으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노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선장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데 의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축복자예요. 베드로는 지금 믿음으로 바다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를 해도 기도 한 시간에도 80%는 주님 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 물질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내 경험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강함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여러분 80%는 그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믿음으로 떠나보십시오. 오히려 베드로처럼 영적 배수진을 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바다 위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요한 들리지도 않아요. 배에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영적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예배 방해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 내가 주를 의지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끊어버리고 배 내려놓고 사람 끊어버리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세상 쳐다보는 거야? 나 쳐다봤어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지. 맞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함께 오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도 엎드려 절하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엎드려 절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러나 고백의 깊이는 달라요. 베드로는 이미 물에 빠졌기 때문에 몸은 여러분 옷은 다 젖어버렸어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진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 계셨기 때문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몸에 옷에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졌던 또 믿음으로 살다 승리했던 수많은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 결국은 그 옷, 그 온몸을 느꼈던 그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베드로야 그때 그 눈 마주침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눈 마주침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내가 무섭게 빠져들 때 소리 지를 때 베드로야 하면서 내 손 움켜 잡았던 그 시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만이 간직할 수 있는 이건 스토리예요. 간증이에요. 결국 그런 시간 때문에 베드로가 크게 실패했던 시간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죠. 왜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 내가 풍랑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봐서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주님 지금 풍랑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진창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시모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에슬로 네. You know me. 주님 아시죠? 주님과 다시 사랑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린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주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았던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좀 넘어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러나 그 젖은 옷을 주님께서 다 말려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믿음이 좀 적었구나 너 나만 쳐다보고 이제는 넘어지면 안 돼 괜찮아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뛸 때 수천 번 넘어지죠. 엉덩이 쿵쿵 찍죠. 그냥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이 있는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들 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 나에게는 흔적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올 한 해 예수 위한 흔적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믿음을 사는 흔적이 있으시고 여러분 때론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널 바라보고 있단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세임을 줄 것이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올 2019년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여러분 창공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